뛰어와서 분봉하게 이전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정말 엄청설이라는 말씀을 저는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시장뿐만 아니라 현 시장, 국회의원 모두 법, 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과연 상정을 했습니까? 현 의장께서 특별법 만들어서 발만하고 지난 23년도에 컨벤션 센터에서 화려하게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그런 헛된 일, 그런 잘못된 일, 우리 시민들께서 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 부분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태영 시장, 전 시장 12년의 역사, 반드시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저는 심판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군공항 관련해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쪽에서만 이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대체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공항 비행기 소음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제가 뛰고 있는 수원 을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피해를 제가 많이 들어왔고요.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바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여야 가족들 없이 다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유는 대체지가 확보돼야 되고, 대체지는 사실 여러 가지 군사 작전상 바다가 가까운 곳, 바다를 향하는 이 참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쪽에서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중앙정부, 국방부, 뭐 산자부, 환경부 모든 그다음 지자체 다 종합적으로 설득하고 토의를 하고 우리 그곳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부 여당의 힘 있는 후보들이 수원시 장안구 갑 국민의힘 지역 후보 김현준입니다.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확대를 지원하여 출퇴근 스트레스는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그 수원시부터 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확대 시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박명규가 8달의 영광 부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원 지역, 특히 8달 지역은 수원 시민의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 수원을 가족, 또 친구, 연인들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서 일상이 편안한 수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8달 영광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먼저 구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경기도청이 광교를 이전해 감으로써 구도청 주변 원도심이 쇠락하였습니다. 당초 27개의 경기도 산하 기관들 또 다수의 기관들 또 부서가 입주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께서 기존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해당 기관들을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구도청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기존 계획을 백지화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전 지사의 무계획적인 도정 운영으로 인해서 도청 부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인근 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옛 도청 부지 이 후적지 종합 개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 도청 부지에는 여러 가지 전시 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예술문화 복합공원을 조성하고 육아종업 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 창의 종합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과 수영장 등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종합적인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 화성의 문화재와 숲체험 활동이 가능한 체험장을 조성하고 수원천 생태문화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 시민들이 어느 때나 수원 천변을 즐기고 주말에는 구도청 부지에 마련된 다양한 예술문화 또 문화체육시설들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서도 수원 안에서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